홈메이드 재료로 녹을 제거하는 7가지 방법. 홈메이드 재료로 녹을 제거하는 7가지 방법. 이 모든 방법은 녹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녹을 제거하고 싶은 물건에 따라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철제 물건은 녹이 쓰는 것이 흔한 일이다. 지속적 사용, 습기에의 노출, 관리 미흡은 이런 물건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수명을 줄일 수 있다. 곰팡이와 녹은 보통 처리물과 닿으면서 생기는 산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것은 물건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며 일부 사람에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행히도 녹을 제거하고 물건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비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버릴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물건들에서 녹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녹을 빨리 제거할수록 이것이 덜 퍼지고 표면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이미 발견했다면 시판되는 화학 제품들에 의존하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자. 오늘 이 글에서는 녹이 있는 모든 물건에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효과적인 자가요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한번 따라해보자. 1.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집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이다. 베이킹소다의 항미생물 및 연마 성분은 녹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아래에 있는 철의 원래 상태의 회복을 돕는다. 사용 방법. 베이킹소다를 약간의 물에 적셔 녹으로 손상된 부분에 바른다. 칫솔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해 문지른다. 더 읽어보기. 제약회사의 적 베이킹소다 2. 사과식초. 사과식초에 사는 철제 물건에 쌓인 녹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사용 방법. 사과식초를 그릇에 충분히 담고 녹 제거를 원하는 물건을 완전히 잠기게 한다. 하룻밤 동안 두었다가 다음날 소리나 연마 스펀지로 문지른다. 녹이 계속 남아있으면 며칠 더 담가 놓는다. 라임, 구연산과 라임 에센셜 오일은 옷, 문, 기타 표면에 붙어있는 얼룩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사용 방법. 녹 제거를 원하는 부분에 소금을 약간 뿌리고 라임즙을 충분히 뿌려 문지른다. 얼룩이 있는 옷이 있다면 뜨거운 물과 신선한 레몬 조각을 통에 담고 옷을 담가 놓는다. 당밀은 사탕수수 추출물로 음식에 단맛을 더하고 여러가지 자연 치료법을 위해 사용된다. 사용 방법. 당밀 4분의 1 컵, 85g, 물, 물 1리터에 녹여 녹 제거를 위한 물건을 담그고 다음날 헹군다. 녹이 한 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생감자. 생감자의 옥살산은 녹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것을 녹이 쓴 물건이나 옷에 사용하면 거의 즉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 사용 방법. 감자의 껍질을 깐 다음 갈아서 제거를 원하는 부분에 문지른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약간의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불일부철제 물건은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으면서 고온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녹이 쓴 물건 중 이런 것이 있다면 열을 가해 원래의 광택을 복구하라. 사용방법 플라스틱 낫 가연성 페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후 색깔이 완전히 빨개질 때까지 열을 가하라. 불을 끈 다음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을 뭉툭한 것으로 몇 번 친다. 손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보호한다. 추천하는 글, 세탁기 관리와 청소를 위한 4가지 비법 7. 호일 알루미늄 호일 한 조각도 철제 물건에서 녹을 제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 알루미늄 호일 한 장을 약 4cm짜리 네모 조각으로 자른 다음 이들을 물에 담근다. 녹이 쓴 물건에 호일을 문지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호일로 교체한다. 금방 녹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광택을 찾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보다시피 이 짜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화학 제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한 방법들을 따라 해보고 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자.